어, 웬일이야? 어! 어, 왜 그랬대요? 몰라요. 의도가 뭐였지? 작년 겨울 전기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EQ, EQS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럭셔리 전기 세단 EQS450 플러스예요. 이 차는 바로 재작년 겨울에 출시가 됐었죠. 최근에는 EQS450 포매틱 그리고 EQS53 포매틱이 작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EQS는 한국자동차전문기사협회 주관으로 2022년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전기 세단으로 수상을 했던 바로 그 차입니다. 이 차는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쉽게 말해서 벤츠가 전기차 플랫폼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디자인을 보시면 활과 같은 원보우라 그러는데 A필러를 전진시키고 C필러를 뒤로 위치하도록 기존의 자동차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미래차 같은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패스백 스타일로 트렁크를 열어보면 아, 이 차가 패스백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기저항계수가 0.20cd예요 칩리스 디자인으로 가는데 심플하게 빠지게 디자인이 된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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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선의 TV로 돼 있나? 아니요, 그냥 윤선으로 돼 있어요. 아, 그냥 윤선의 TV. 네. 윤선의 TV. 와, 네. 오늘 벤츠 케이트 타는 건가요, 이거? 스르르르. 그냥 쑥 미끄러져 나가는. 쑥 스르르르. 네. 와. 압도적으로 보이는 게 이 스크린이잖아. 그렇죠. 이 세 네. 개의 모니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화면 자체가 너무 커. 아우. 그냥 시원시원한 이기적이야. 네, 시원시원한 그냥 화면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이게 또 두 개가 여기는 계기판은 아닌데 두 개가 또 OLED 또 시스템이 제공돼서 조수석에 앉아야만 이 버튼이 생겨요. 네, 사람이 없으면 화면이 안 나와. 사람이 없으면 화면이 안 나온다. 그렇죠. 사람이 딱 앉으면 작동이 되는. 네. 좋아요. 잘 나오나요? 이 느낌이 진짜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아주 스르르르르 이렇게 가는 것이 안방에 있는 TV를 보는 듯한 네. 느낌입니다. 그냥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도 그냥 정말 밀밀하게 네. 들리는. 맞아요. 노면이 또 안 좋으면 막 그런 소리도 날 것 같고. 재질도 좋고 다 좋아요. 새로운 기술도 들어가고 정말 좋은데 네. 가격이 너무 사악해. 가격이 얼마인데요? 네, 가격이 1억 6,900이에요 이 차가. 몇 킬로를 가나요? 배터리가 107.8kWh 정도 용량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갔어요. 네. 100kg면 가득 충전하게 되면 600kg. 600kg? 네, 600kg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건데? 네, 많이 가요. 근데 겨울에는 좀 낮을 수밖에 없죠. 네. 600km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냥 보통 한 뭐 달리면 한 500km 이상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기존 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네. 아, 많이 늘어났고 또 많이 추우면 뭐 400km, 450대 정도 가지 않나 네, 싶어요. 급속으로 하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네. 전기차는 네. 모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네. 배터리 영향이 얼만큼 되냐 그리고 그렇죠. 충전 속도가 얼만큼 되냐. 그렇죠. 왜냐면 바쁜 시대에 네, 그러니까. 바쁘다 바빠 현대 시대에 그렇게 충전하면서 있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200kW니까 급속 충전기에 초급속 충전기에 꽂아도 네. 200kW로 받아들이면 10%에서 80%까지 한 30분 정도. 근데 뭐 국산차는 350kW까지 받아들여요. 더 네.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200kW면 좀 빠른 편이다. 네, 빠른 편이다. 빠른 편이다. 네. 근데 일반 급속 충전하게 되면 대부분이 100km도 안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서는 뭐 그만큼 또 속도로 또 똑같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그다지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근데 뭐 가격이 1억이 넘는 네. 이런 차에 조금만 더 빠르면 좋을 텐데. 그렇죠. 좀 예, 그거는 좀 있죠. 아직은 네. 진화한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벤츠가 뭐 최고인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지금 말하라고요? 최고. 벤츠 최고. 이게 음성인식이 있어서 아까 벤츠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안녕 벤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자 뭐 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검색을 해줘. 그 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와. 약간 좀 말을 좀 못 알아들어 근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네, 좀 조금 약해. 와. 지금 확 딸리는데 놀이동산. 와, 여러분들 전기차 아직 많이 타보시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와, 이게 거의 놀이동산처럼 확 나가는데 그게 이제 나가는 펀치력. 것도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건 있어요. 부드러운데 이게 부드럽게 세팅을 한 게 아니라 이 차가 후륜 구동이에요. 차체 무게가 2.6톤이야. 그렇죠. 너무 무거운데 맞아요. 후륜에다가 출력이 뭐
300마력대밖에 안 되니까 뻥치고 나가는 펀치력은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이제 부드럽게 예, EQS 53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터가 다 적용되어 있어서 제로백이 그러니까 몇이죠? 이게 6.9초인가? 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은데? 예. 그래도 근데, 예, 근데 이제 53 같은 경우에는 3초대가 나와요. 3.6초 정도 나오니까 그거는 뭐 펀치력이 마무시하죠. 시트 느낌은 어때요? 시트는 그냥 솔직히 그냥 평범한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특별히 뭐 그렇죠. 엄청난 뭐를 뭐 쓴 건 없고 그냥 가죽. 또 가죽이 좀 약간 두툼하고 좀 딱딱한 느낌? 딱딱한 느낌? 네. 맞아요. 딱딱한 느낌이고 약간 포근하게 감싸는 그런 느낌은 그런,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옆에도 감싸는 건 없고 그냥 뭐 그냥 의자구나. 의자구나. 세 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게 하이퍼 스크린. 하이퍼 스크린. 141cm. 예,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이게 그 일자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치 파도의 모양처럼 물결이 나 있기 때문에. 진짜 예. 이게 엄청납니다. 예, 이렇게 말리는 커브드. 예,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아주 몇 도 안 기울어진 언덕으로 느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느꼈던 그 디스플레이와 실내의 느낌이랑은 확연히 네, 좀 다르죠. 너무 다르고 너무 비싼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고 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야. 그쵸, 이거 사고 나면. 이게 커브드로 왜 했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반사. 빛반사, 햇볕 이런 면 그런 반사도 그렇고 맞아요. 이렇게 보면 옆자리 맞죠? 얼굴도 보여.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좀 약간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밖을 안 보고 자꾸 이쪽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지금. 마사지 기능이 또 있어요. 아, 마사지를 저는 이제 모델링 많이 하니까 서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이제 혈액순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앉아있을 때 그냥 얘가 멍청하게 있는 의자가 아니었군요. 일단 화면이 시원시원해서 좋고 그리고 이따가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이 데시보드 높이가요 너무 높아요. 높은 것 같은데? 운전석에 앉으면 이거 너무 높아. 키 170인데 높다. 네. 그러네. 그럼 지금 여기 조수석이 이 정도면 운전석은 더 훨씬 높단 말이에요. 완전 높아요. 이렇게 곡선 모형으로 그렇죠. 돼 있어요. 뭐 이따가 영상 보시면 네. 벨트 라인도 보면 일자로 쭉 되는데 대부분 차들이 네. 위에는 엄청 높고 전방은 높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벨트 라인은 약간 낮아지는 느낌. 디스플레이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보여요. 욕심을 너무 부렸네. 산으로 간 거야. 뭔 개소리야! 지금 낮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느 정도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디스플레이가 세 개나 있고 앰비언트도 되게 너무 화려해서 그럼 눈이 그냥 너무 화려해.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장시간 저 멀리 뭐 전라도 쪽을 간다 부산 쪽을 간다 그럼 여기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대고 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부셔요. 낮에는 좋아. 낮에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미래의 차를 타는 미래의 듯한 느낌은 있는데 이 공간이 왜 있는 줄 알아요? 가방 넣던 내연기관은 이 공간에 그렇죠. 뭐가 있냐면 미션이 있어요. 맞아요, 미션. 맞죠? 전기차는 모터만 앞에 설치만 되면 되니까 미션이 그렇죠. 미션이 없잖아요. 배터리가 공간이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맞아요. 햅틱 얘기했구나 그러는데 이 버튼 누르면 햅틱 기능이 있어요. 딱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햅틱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한 안드로이드 거고 오토. 여기 또 공기청정기 이온아이저인데 아주 공기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걸러주는 그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외부 공기가 30 PM 2.5예요. 30이에요. 그것도 측정을 하네요. 내부 공기는 얘가 필터링을 하면서 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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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공포장. 네. 여기는 청정지역. 그렇죠. 여자들이 밤에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차네요.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벤츠 최고. 제가 개인적으로 벤츠 죄송해요. 네. 그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네. 도와줄 수 없대. 아, 미안해요. 참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 전기 요금이 좀 올랐어요. 가덕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 충전 요금이 600km 가는데 자동차 세금을 또 내잖아요. 세금 내죠. 전기차는 123,000원. 2000cc 소나타를 기준으로 보면 30만원에서 40만원대. 그렇죠. 모하비나 이런 차들은 3.0이잖아요, 디젤. 네. 네, 네. 그런 차들은 거의 뭐 90만원대 이상, 그렇죠. 1년에. 근데 여기는 123,000원.
1년에. 1년에. 또 초반에 내면 10% 할인해 주는. 어, 그럼요. 11, 네. 또 있어요. 때, 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아, 주차 주차도 공공주차장 50% 할인. 와, 이건 뭐 경차의 경차차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네. 네. 언젠간 전기차 수요가 정말 많아지면 없어지겠지만. 없어지겠지만,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차는 혜택이 많을 때 네? 지금 느껴야 돼. 그러네요. 빨리 느껴야 돼요. 그러네요. 네. 팁입니다, 여러분들. 네. 차값이 1억 6,900이에요. 가격은 사악해. 절약하는 사람 같고. 그럼요. 아, 환경오염에 맞이하는 사람 같고.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자동차 모드가. 보면 드라이빙 모드는 이렇게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모터가 있고 앞쪽에도 모터가 있고. 네. 그러면 사륜구동이잖아. 네네. 내연기관차는 엔진을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튜닝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지금은 그 세대가 아닌 거지. 전기차는 완전히 세대가 바뀐. 완전히 기준을 바꿔버린. 이 차의 오삼 같은 경우는 600마력이 넘어요. 600마력? 기아 EV6 GT 이게 580마력인데 이 차보다도 훨씬 가볍고 이 차보다 제로백이 더 빨라요. 제원상 3.6초인데 외부온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3초가 나옵니다. 우와, 이거 한국의 기술력 진짜. 그럼요. 대단하네요. 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는 가성비나 뭐 기술력이나 아,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와. 네,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이 차보다 1억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몇 대 살 수 있어요. 보조금을 받잖아요, 전기차는. 근데 이 차는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아요. KR 같은 그런. 근데 5,500만 원 때부터 시작된 낮은 차 전기차들은 100% 받아요. 그렇죠.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얘기. 저는 음악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구매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뭐 15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음악을 전해주죠. 벤츠를 시상하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볼보의 바우앤 웰킨슨 오디오가 이 솔직히 조율을 제일 잘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자장가를 드러나면 정말 잘 수도 있는. 여기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시간은 가는 줄은 모르는. 아, 어떤 느낌일까? 네. 아직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렇죠. 이 차는 15개. 이 차 정도 때문에 많이는 못 들어요.